안녕하세요. 가수 명시입니다. 오늘은 인천 월미도에 왔는데요. 우리 황기순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랑 더하기 모금 콘서트. 너무 날씨가 좋은데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또 건강히 또 돌아가도록 할게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아침마당에서 이렇게 방송 그 노래 잘해서 1승 시청자분들이 2승 만들어주고 3승, 4승, 5승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과연 엄청난 효과가 있구나. 사람을 이렇게 변신을 시키는구나. 이런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쁩니다. 실력을 대중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분이 이제 가수로서 활짝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고 이제 지금 날개짓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약 3개월 전에 KBS 아침마당을 통해서 도전 꿈의 무대에서 무려 5연승으로 여러분들께 인정받은 가수, 더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는 가수 명지 씨의 무대입니다. 명지 씨. 명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마당 1승 때 불러드렸던 노래입니다. 애가탕 진행력으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나 바라봐. 감사합니다. 눈으로 나를 안아줘. 만날 때마다 더 자꾸만 가슴이 멈춰하는 걸. 고맙습니다. 사랑에 빠질 건가요? 감사합니다. 인지는 아닌 돈이 안 들어가네.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아픈 것도 해가 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해가 다 뭐예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가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계속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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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해가 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는 게 아닌데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
Thank you so much. 사랑하고 있는데 누가 보면 제가 자꾸 심어놓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함께해 주시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얼마 전에 KBS 아침마당에서 고맙게도 5연승을 하게 됐습니다. 가수 명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좀 이쁜 모습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자기가 자기니만큼 안 꾸몄는데 이 정도인데 꾸미면 어쩔 거예요, 그죠? 착장하고 꾸미면 사장님 눈 못 떠요. 기절이야. 너무 예쁠 거야. 많이 덥죠?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더운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러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뭐 취지는 다들 아시죠? 너무 좋은 일이라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좀 열심히 3일째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빨리 가지 않고 오늘도 역시나 천천히 함께 이 행사 즐길 예정이니까 많이들 시간 드신 또 사랑합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의 사랑을 얻고 사는 가수 명지. 한 곡 더 또 신나게 내드려보고요. 잠시 뒤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수치면서 함께 즐겨보도록 할게요.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박수치면서! 아싸! 아싸!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며 나 이 무리라가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 너무 좋아 이 땅은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그가 또 시련 아끼고 또 아끼며 나 이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사랑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꿈을 따고 세상을 알아도 지금처럼 좁힐 수는 없을 거야 모든 게 맘밖에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일까요 사는 게 힘을 다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이거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 삶을 살며 부끄러 없는 우연한 마음으로 이 삶의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은 끝나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버리라 나 바라는 대로 빙고! 마지막까지 박수! 헤이! 박수! 고마워요. 곧 하나 드려야지. 아싸또 왔던 나자 기분 좋아졌나 노래 한 곡 한 다 같이 하나 둘 셋 한 대 빙고! 감사합니다. 명자 네. 알았어 알았어 앵콜은 알았어 앵콜은 목 죽이고 조금이다 그냥
여기서 쫙 뽑아버리면 지인이 빠져버리면 신고 오죠. 명규 지금 저녁에 공연을 가요? 네네 갑니다. 오늘 가? 오늘도 가고요. 내일도 가고 라이브 카페에서 아직도 그래, 열심히 그래. 노래하고 그래, 있습니다. 아직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명규 씨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또 하는 것 봐서 더 사랑해 주시면 되는데 진짜 이쁜 친구예요. 여기서 끝나고 허겁지겁 라이브 카페에 가서 공연하고 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또 일찍 와서 이렇게 함께 해주는 우리 명규 양이야말로 노래뿐만이 아니라 댐댐이도 갖추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수 조금 이따 인사하자. 네. 그래.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배 언니가 대선배가 기다리고 그러니까요. 있어. 후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배는 또 가셔야 돼.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자꾸만 최고의 여러분 마음을 쏙 뺏어갈 가수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가수 명지입니다. 명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6년 동안 무명 가수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서야 KBS 아침마당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조금 눈도장 찍고 있는 중입니다. 가수 명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때문에 좀 일찍 왔어요. 조금 일찍 와서 인사 한번 더 드렸었고 시작에 그 중간에 조금 시간 텀이 좀 있었죠. 너무 멋진 가수분들이 계속 오셔서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 마련해 드렸는데 계속 또 플랜카드 들고 기다려 주신 또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요 감사합니다. 아침마당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직도 라이브 카페에서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거 노래 부르고 또 바로 또 이제 라이브 카페로 노래하러 또 떠나야 돼요. 또 오실 거예요? 라이브 카페도 오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올 거예요. 월미도가 너무 좋아서 이 장소가 너무 좋아서 내일 한 번 더 하루 더 여기에서 또 우리 모금 콘서트 할 예정입니다. 저는 물론 내일도 올 거고요. 한 곡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좀 더 할까봐 이번에는 제가 행사장에서 제 노래를 많이 안 불러봤는데 오늘 한번 불러볼까 해요.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부르신 추가열 선배님께서 작사 작곡 해주셨던 곡입니다. 제 노래 니 탓 내 탓 할 때 탓이라는 한 글자의 곡이에요.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앵콜 외쳐주셔도 됩니다. 탓 전해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복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또 더워서 까먹었구나. 하나, 둘, 셋, 넷. 날씨가 너무 더우면 또 이렇게 까먹을 수가 있어요. 뭐 어렵다고 그 두 글자를 까먹었어. 노래에 젖어서 감사합니다. 아, 좋은 앨범 곧 만들어서 좋은 노래로 또 좋은 무대에서 인사를 많이 드릴 것 같아요.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간혹 가다가 말도 안 되게 오늘 저를 또 처음 뵙고 이따가 저 이제 집에 갈 때 자꾸 따라오면서 저기 오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자예요. 여성 가수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이대로 가긴 아쉬워서 다 같이 좀 즐거울 만한 노래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뛰실 준비 되셨나요? 하나만 즐기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계속해서 만끽하세요. 저는 가수 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주 소리 무진장 한번 키워줘 보세요. 소리 한번 질러볼게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모든 걸 잘할 수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자, 덥지만 이어보도록 합니다. So my will, jump, jump.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박수 치면서 jump, jump. I'm more than happy.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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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무엇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아마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 손과 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야, 다 같이 할까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 뛰는 대로 가면 돼. 하지만 더 있었을 뿐이여. 아니여 왔다를 한 건 인생만. 연애는 결혼의 선택. 가슴 뛰는 대로 가면 돼. 난 불안 이별이다 변일 뿐이야. 다가올 사람 줄이 없지 않아.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다 같이 나이는 마음이 가슴 뜨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있었을 뿐이여. 안녕 왔다갈 한 번의 인생아.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앵콜을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지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네가 노래를 하지. 네. 그러면 지금 팬클럽 언니들이 첫날 인천 신기시장 어제 그저께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청계천 맞아요. 오늘 월미도. 지금 모금하는 거 보니까 지금 살림 거덜내고 있어. 지금 기둥 하나씩 뽑고 계세요. 야 이게 난 고마운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정말 죄송할 지경이에요. 아니 저는 이분들의 남편분들이 참 궁금합니다. 네, 괜찮은 건지 내 맘 올리면 사랑을 뺏겼다 그건 명지 탓이야 라고 해주셨는데 그런데 너는 맘 편하게 해도 되는 게 네. 넌 여자잖아. 그러니까 언니들이 그래서 마음껏 오시네요. 언니들이 내 동생 같아서 이뻐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는 근데 남자면 문제야. 그렇지. 그러니까 언니들이 나는 좋아할 그렇지. 수가 없어. 아이고 세상에 그렇군요. 큰일 날 뻔하군요. 괜히 얘기했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언니들한테 그냥 진짜로 진심으로 네네네. 감사한 것만 마음에 딱 담아두면 돼요. 아 그럼요. 항상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언니들 말이죠. 이 팬클럽들은 명지 씨뿐만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아낌없이 마음이고 뭐고 시간을 다 할애해서 사랑했는데 굉장히 섭섭할 때가 생겨요. 근데 그죠? 근데 가수분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근본이 나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근본이 괜찮은데 피치 못하게 챙기지 못하는 경우는 다 이해해 주셔야 돼. 알았죠? 네. 우리 명진은 제가 몇 살 때 봤지? 23살 때? 네, 20대 중반 정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더 됐어요? 더 됐나요? 그래서? 너 치매 왔니? 그런가 봐요. 야, 천안에서 그때 네가 왔었잖아. 맞아요. 그게 13년 전이야. 그때 제가 젖살이 안 빠졌을 때. 그래, 그래. 애기였을 때요, 애기. 근데 똑같아. 근데 아침마당에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근데 우리 명지가 정말 잘해서 1승하고 2승하고 나는 2승 딱 넘어가니까 아예는 5승하겠다. 되겠다. 자, 우리 저 명지 씨 팬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나 다 열심히 한 사람은 다 응원해주고 밀어주시지만 우리 명지도 좀 이뻐해주시고 챙겨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 노래 하지 마. 왜냐면 너 노래하면 언니들 다 거덜래. 저 갖고 있던 거 다 거덜리더라. 집에 와서 오늘 또 야간에 일하고 내일 또 와가지고 또 할 것 같아. 자 우리 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